90세 때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88에서 못 간다고 전해라. 자, 우리 어르신들 9988 시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건강체조를 하는 이유는 S라인 몸매를 원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건강한 관절, 물건 주울 때 이 튼튼한 허리, 누가 불렀을 때 왜? 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 목관, 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건강체조를 하는데,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그분들의 건강 비결을 모아 만든 건강체조가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요, 이제 9988 백두산 100세까지 두 다리로 산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저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건강체조를 알려주러 출발. 어머니 아버지, 제가 9988 시대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왔어요. 제가 누구라고요? 진짜. 아이고. 왔어? 내가 이 정도야, 이 정도. 여러분, 제가 왜 왔냐면은 오늘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단 착 보니까 50견 있는 어르신들은 안 계시네. 왜냐면 50견이 있으면 박수를 못 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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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다들 올라가세요. 자, 여러분 위로 박수. 자, 아래로 앞으로 박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 90? 네. 9학년이세요? 네. 어머니 지금 어디가 제일 안 좋으세요? 몸 중에. 허리. 허리만 펴지면 좋겠어요. 저는 다리만 안 좋은데, 다리만 좋으면 그냥 탁발 뛰어다니겠어요. 계단 올라가실 때마다 힘들죠? 안 올라가요, 아예. 원래 다리가 튼튼하시면 몇 층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아, 20층까지도 갈 수 있지요. 근데 지금 그 2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게 꿈이에요? 예. 제일 먼저 무릎 관절, 여러분들 다 별로 안 좋으시죠? 제가 무릎 관절에 정말 특효, 이거는 10번만 하면은 1시간 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스키 자세를 딱, 스키, 썰매 타는 자세. 그런 다음에 옆으로. 아, 이거 쉬운 거라니까, 이거.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안 되겠어. 우리 선생님 다시 불러야 되겠어. 선생님! 아니, 누굴 부르시는 안녕하세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제가 지금 열심히 건강체조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전 청주시 체육회 어르신 전담 지도자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절 좋아지는 거, 이거 하나 둘. 큰일 나요. 네? 큰일 나. 저희 어르신. 아, 큰일 나요? 네. 어떤 체조를 알려주실 건가요? 저희는 지금 생활 체조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오늘. 네. 네, 저희 근데 생활 체조를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네네. 사실 저도 이거 트로트 음악에 다 맞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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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아, 이거 많다니까, 나도. 이게 내가 좀 빨리 해서 그렇지. 어머니 보세요, 천천히. 야, 야.
아 이것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어렵긴 네. 어려워. 아 물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긴 하지만 에어로빅 기본 스텝에 맞춰서 정확하게 동작을 구사하시면 저희가 이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시고 이제 신체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시고 또 제 즐거운 음악이랑 같이 하시면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약 그런 동작을 넣어서 치매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떤 음악에 맞춰서 하나요? 저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음악 고향버스 오늘은 고향버스라는 노래로 맞춰보실 거예요. 아 네. 고향버스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 시범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짝 받아서 양손 하나 둘 셋 짝짝 하나 둘 셋 짝짝 구리구리 돌리고 셋 넷 할 거예요. 자 그다음 노래 가사에 어머니 아버니 안녕하세요 나올 거거든요. 그때 어머니 아버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한 번 더 와서 하트를 그릴 건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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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자 위로 하거나 손가락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자 하고 싶은 걸로 날려주시면 되세요. 네. 자, 제가 보니까 동작이 뒤에 몇 개 더 있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만 설명하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네. 자, 박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박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준비! 자, 손바닥 앞으로 뻗어서 시작! 하나, 둘, 셋, 짝짝! 짝짝! 돌리고!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짝짝! 우리 함께 달려갑니다. 자, 오른팔! 어, 자, 안녕하세요! 세, 하나! 하트! 그리 자 손목 돌리기 하나 둘셋자 위에서 그렇죠 왁스 하어 어? 정말 정말 사랑 하트 헤이 하드 헤이 하드
돌리고 함께 달려갑니다. 자, 오른발.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하트. 달라라라라. 헤이. 춤을 추면서 우리 흥겨운 게 노래 불러요. 몸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자, 한번 오른발. 자, 건강하세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하트. 헤이. 춤을 추면서 우리 흥겨운 게 노래 불러요. 자, 손목 돌리기. 사랑의 바구니에 희망을 담아 고향 찾아 달려갑니다. 자, 한번 더 손목 돌리기. 하나, 둘, 셋. 자, 위에서 박수. 고향버스 달려갑니다. 자, 한 번 더 박수. 고향버스 달려갑니다. 자, 숨쉬기. 즐거우셨나요? 한국으론 아쉽겠죠? 저희가 메들리로 준비해봤으니 한번 신나게 따라해보실까요? 자, 준비 시작. 위로. 똑같은 세상. 자, 찌르고 지지고 벗고 살아보아. 자, 다 같이. 하나, 둘, 헤이. 헤이.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 한 번 더. 하나, 둘, 헤이. 헤이. 바람처럼 살아가라. 헤이. 하나, 둘.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자, 팔 아래. 살아보자. 한 번 더. 너나 나나 너나 하나 나나 너나 수많은 사유. 자, 나부터. 나나 너나 너나 나나 위로. 수많은 눈물. 자, 한 번 더. 너나 나나 너나 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자, 나부터. 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자, 박수. 똑같은 세상. 걷기. 자, 걷기 크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팔 위로 박수 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두 번씩.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자, 오른쪽 주먹 쥐고 하나, 둘. 자, 반대쪽. 하나, 둘. 힘도 하나요. 자, 가슴.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자, 오른쪽.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자, 머리 마트.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손목 돌리면서. 하나. 오늘 자, 위에서. 하나, 둘. 속에 비춰지. 자, 거울 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무릎 치고. 세월 안에 펴라. 내 나이가 어땠어. 자, 머리 라트.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한번 라트.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한 번 더. 하나, 내가 둘. 울고 있을 때 팔꿈치. 하나, 위로가 되어준 친구. 오른팔 앞이. 넌 나의 위로. 쭉, 쭉. 넌 나의 보배야. 같이. 천년지기 나의 것이야. 자, 가운데서 만나고. 친구야. 머리 위로 올려서 손 잡아. 둘, 셋, 당기고. 헤이, 하나, 둘, 셋. 자, 반대쪽. 하나, 둘. 자, 오른발 앞에.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건강을 찾으셨나요? 네! 엑스 건강